한수 수조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한수 수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수를 하지 마라, 무조건 한수를 해라, 여과기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애니멀로우 TV.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영상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게 편한다는 부분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되는 방법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매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한수 수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수조가 커야 돼요, 일단은. 근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작은 이런 컵 같은데, 저는 이제 베타 판매를 위해서 넣어놓은 거지만 이런 컵 같은 데다가 수초 하나에 물고기 한 마리를 넣고 3개월을 살았다, 4개월 살았다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수 수조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무한수 수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를 키워서 무한수 성공하시려면은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이 좀 있으세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캐치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수 수조랑 웅덩이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웅덩이나 작은 연못은 절대로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토양에 있던 그 풍부한 유기물을 가지고 물속으로 가져옵니다. 그 유기물들이 모두 식물들에게 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바닥 쪽에 충분한 비료를 깔아주셔야 되세요. 수초가 긴 시간 동안 먹고 자랄 수 있는 비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초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한수 수조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따라오냐, 수초를 먹는 어종 같은 경우 넣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초 종류에 따라서 수초가 10종류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무한수 수조에서 살 수 있는 수초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든 수초가 다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되는 수초종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수초를 먹지 않는 물고기 그 종류들을 합쳤을 경우에 그 무한수 수조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실 때 또 중요하신 점이 하나가 뭐냐면, 무한수 수조를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첫 번째가 어종의 합사 문제인데요. 합사했을 때 같이 먹이 경쟁이 밀려버리는 종류를 넣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가 요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막 넣고 싶어서 넣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이 경쟁도 있겠지만 성질 차이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그래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넣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 두 종류가 같이 키울 수 있는 종류인지를 먼저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종이 얼만큼 크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종들은 보통 환경에 맞게 성장을 멈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끼리를 작은 방에 놓고 키운다고 안 크진 않거든요. 물고기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커집니다. 그래서 20cm까지 커지는 아이들을 작은 반찬통이나 컵이나 정말 작은 소형 수조에 집어넣고 키운다는 것 자체는 물고기한테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 물고기를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점이 오게 돼서 그 작은 생태계를 꿈꾸셨던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한수 수조에서 똑같이 환수하는 수조에서 물잡이 기간을 가지는 것처럼 물이 익는다는 표현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외 성공 사례들을 보셔도 바닥재를 넣고 수초를 식재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를 풉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간과하시고 하시는 손님들을 보면은 바로 모래를 넣고 수초를 넣고 고기를 바로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이 익었다라고 말할 만큼 미생물들이 활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초도 그만큼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밥을 바로 급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과 능력이 바로 발생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무한수 수조에서도 성공하시려면 수초가 자리를 잡고 충분히 분진도 깔아앉고 물이 익었을 때 고기를 넣으시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개체수를 절대로 많이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초가 이만큼 있으니까 나는 고기를 많이 넣겠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다 실패를 하십니다. 저는 매장에 있으면서 무한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조를 알려드리고 고기를 판매를 해봤고 상담도 해봐드렸습니다. 무한수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실패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물고기의 개체수입니다. 여과기가 있을 때는 개체수를 많이 넣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번식이 가능한 개체를 넣더라도
늘어나는 개체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건기와 우기가 있는 열대지방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기가 되면은 매우 풍성해집니다. 물속뿐만 아니라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초원에 사는 누우떼를 보셔도 그렇죠. 우기가 되면 번식을 막 합니다. 하지만 건기 때는 번식을 멈추고 활동을 최소화하고 물을 찾아 조금씩 이동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 무한수 수조는 건기와 우기일 때 건기에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맥시멈으로 최대치까지 성장하거나 번식을 매우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 들어있는 물고기 학대하는 행위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그만큼의 개체를 키우셔야 적절하게 잘 큰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물고기 쉬운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공부는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생물을 내가 무언가를 키운다면 거기에 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세요. 물론 예쁘고 간편하니까 무한수 수조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명을 가지고 예쁘게 꾸미려고 하신다면 그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조금은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분명하죠. 보통 그런 무한수 수조가 운영되는데 열대를 넣게 되면 겨울철을 넘기기가 매우 힘드세요. 예를 히터를 넣으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큰 수조 같은 경우는 히터가 한쪽 끝에 있으면 전체 골고루 수온이 많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온도가 좀 떨어져도 잘 잘 수 있는 어종을 선택하신다든지 아니면 실내 온도를 높이셔가지고 실내 온도 때문에 수온이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해서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보다는 인공적으로 형광등을 하시는 게 좋은 이유는 온도 변화. 대부분 열대어들이 사는 곳은 온도 변화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해지면 그로 인해 물고기들이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들어가게 되면 태양광 때문에 빛을 조절할 수가 없게 돼서 그 미세 조류들이 많이 번식해서 일어나 녹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떠다니는 조류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고기들은 호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수초들 역시 광합성을 할 수 없고 비료 성분을 다 뺏기기 때문에 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물을 키우시고 수초를 운영하시려면 태양광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화장을 가진 조명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조금 열악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식물이 최대한 잘 자라게 함으로써 여과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생물들도 맛도 적정 양을 키우셔서 그 생태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북이를 키우셔도 얘가 몇 달을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 거북이가 여과기가 있고 히터가 있고 더 깨끗한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사료를 줬을 때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차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 데이터를 보시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키우겠다.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 선택사항이지만 무한수와 환수에서는 분명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무한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된다. 내가 자간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 생각이 맞는 거지. 나는 여과기도 싫고 돈 쓰기 싫고 시끄러운 거 싫어서 그냥 고기를 작게 넣고 키우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보통은 다 많은 물고기들을 죽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세요. 무한수든 환수든 나는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대한 공부도 하시고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바람 하나 딱 그겁니다. 무한수를 하지 마라, 무조건 환수를 해라, 여과기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를 키우려면 얘들이 잘 클 수 있기 위해서는 나는 키우는 사육자분은 무조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 아, 무조건 환수 수조든 무한 수조든 거기에 대한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